오토바이 보험이든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든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인성에.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 네, 지금 회사 출근 중인데요. 오늘 또 상쾌하게 화요일 아침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건강보험이나 이제 증권문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제가 이게 증권문서를 통해서 거품은 쫙쫙 빼고 또 보장은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담보 그리고 더 알차게 제가 가입을 시켜드린데요. 구독자님들 그리고 연락 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요즘에 장기보험뿐만 아니고 오토바이 보험 쪽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예전에 한 두 개 정도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배민 이제 배달 민족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취소비스나 아니면 오토바이 배달 쪽으로 이제 따로 뭐 오토바이를 구입하신 다음에 창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건당 유상보험으로 유상운송으로 이제 배달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오토바이 보험이랑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회사 가는 길에 제가 잠깐 오토바이 보험은 뭐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뭔지 잠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토바이 보험이요. 오토바이 보험은 저희 회사도 취급은 하는데요. 솔직히 오토바이 보험은 실적이 아예 안 잡혀요. 대놓고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 가입하려면 전 보험사 비교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KB손보나 아니면 DB손해보험이 그래도 그나마 인수가 좀 쉬운 편이죠. 근데 오토바이 보험도 보험회사에서 매우 요즘에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손해율이 워낙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 재갱신할 때 이제 사고가 나시면은 자사 말고는 타사 같은 경우는 가입 인수를 거의 다 안 해주고 있어요. 오토바이 보험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오토바이 구입하신 분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이제 자동차 보험이랑 동일하게 책임보험, 대인, 대물 이런 쪽으로 보상이 되는데요. 대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안전사고 시 이제 1억 5천까지 예. 대인 그리고 대물은 2천만 원까지. 근데 2천만 원까지 거의 안 하고 1천만 원까지 많이 요즘에 인수해 주는데 2천만 원까지는 솔직히 힘들어요. 뭐 2천만 원까지 해준 데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대물 대인 이게 책임보험이고요. 책임보험은 외에 원래 자차나 자손도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이 대인 대물 자차 자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토바이 보험은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차 자손은 보상이 안 되고 대인 대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보험 가입할 때는 세 가지 용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가족용이냐. 가족용은 말 그대로 집 회사 주택은요. 이게 가족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무사운송이라고 그래요. 무사운송은 말 그대로 배달할 때마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어디 업체에 국한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치킨집이나 아니면 피자집 아니면 중국집 이런 데를 뒤에 보면은 업체가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가 바로 무상운송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보험료가 좀 비싼 유사운송인데요. 유사운송은 어느 회사에 소속이 아니고 퀵서비스나 아니면은 요즘 배달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처럼 건당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유사운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용, 무사운송, 유사운송인데요. 가입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아무래도 출퇴근용이 가장 저렴하죠. 출퇴근용은 오토바이 보험이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요. 이제 오토바이 보험은 가입 연령,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험 가입 그 연수죠. 그리고 사고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정도면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운송 어떤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70만원 80만원 그리고 이제 유상운송이죠.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퀵서비스 이게 건당 돈을 받고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200만원 정도예요. 근데 뭐 사고나 아니면 신규 가입이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제가 많이 비싼 분들은 한 400에서 500만원까지 본 적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정말 책임보험이 너무 비싸서 책임보험마저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면요. 일단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고요.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안 하시고 이제 운전을 하셨다가 적발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은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무조건 나라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은 일단은 뭐 50cc 이하 뭐 스쿠터나 아니면은 125cc 이상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킥보드 있죠. 킥보드도 이륜차로 분류가 돼서 무조건 오토바이 보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보험은 간단하게 책임보험 그리고 이제 대인대물 이런 부분들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바이 보험 다음에 요즘에 개인보험이죠.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왔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이제 자동차 운전자 보험과 동일하게 이제 가장 기본은 12대 중과실이죠. 사람을 쳤을 때 예, 중상해로 인해서 12대 중과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하고 9대 중과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쳤을 때 벌금 아니면 변호사 쳤을 때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비금이죠.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담보가 들어가고요. 이런 담보도 어떤 용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주택은용이다 가정용 그러면 보험료가 한 3만 원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운송 예, 오토바이 보험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비유상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보험은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퀵 서비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건당 돈을 받고 일하신 분들, 배달 민족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8만 원, 9만 원 정도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입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그다음에 형사 합의금 그리고 이게 다 합쳐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개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싼 거고요. 이거 별도로 교통사고의 후유장이나 아니면 내가 뭐 사람을 치던가 아니면 뭐 차대차 사고 났을 때 내가 다쳤을 때 부상위로금 이런 게 뭐 적은 금액으로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요. 뭐 가정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주택은용에서 솔직히 오토바이 많이 안 타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그다음에 비유상 그다음에 유상 이걸 타서 보험료나 가입 금액이 틀려진다는 점. 보험료가 확실히 많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일단은 오토바이 보험은 제가 가정용인데 뭐 가정용은 이렇게 타고 다니면 되는데 제가 뭐 무상이다 아니면 유상운송 다니는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하면 안 되냐? 근데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사고 나도 보험금을 받았고 내가 끝까지 우겼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뒤에 퀵박스나 아니면은 뭐 배달하는 거 그리고 업체에 등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 경찰이나 아니면은 그런 보험 조사하시는 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얄짤 없이 보상 바로 안 돼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제대로 고지하시고 가입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보험금이 비싸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는데요. 안태수 보험장님 아니면 보험왕님 제가 유상운송인데 월 보험료가 8만원 9만원 비싸요. 제가 비유상 보험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가입을 하면 안 되나요? 하고 하는데 절대 안 돼요. 사고 나면은 일단은 제가 경찰 부르던가 아니면 보험회사 부르잖아요. 근데 뒤에 뭐 배민족이나 아니면 치킨집이나 피자집 아니면은 뭐 그 업체에 등록된 거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출퇴근용으로 왜 가입을 했는지 지금 무상이나 아니면은 유상운송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출퇴근용 아니면은 유상운송인데 무상운송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런 건 바로 면책사항이에요.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한 달에 내는 금액 3-4만원 2-3만원 뭐 남자분은 술 한 잔 여자분은 뭐 커피 몇 잔 안 드셨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제대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을 하는 목적이 뭐죠? 말 그대로 내가 큰 사고에 대비해서 나중에 이제 내 지출을 막고자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몇만 원 아끼고자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면은 뭐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토바이 보험은 뭐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도 솔직히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개인 보험에서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지. 그런데 일단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은 오토바이 말고 예전에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일단 사고가 나가지고 저도 오토바이를 그다음부터는 안 탔어요. 근데 일단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셔서 내 재산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막고자
일단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출퇴근용은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근데 비유상이나 아니면 유상 쪽으로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제 이거에 이 오토바이 쪽으로 생계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약간의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할지라도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오늘은 오토바이 보험과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정보로 네,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왕이었습니다.